종자 행성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의 특성. 종자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은 종자 행성을 운영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행성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타 행성에 입식시키고 대우주 곳곳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은 종자 행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에 최적화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16차원에서 탄생한 영은 종자 행성으로 바로 영혼이 입식되어 그곳에서 영혼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종자 행성으로 보내질 영혼들은 16차원에서 영이 창조될 때 일반 영혼으로 탄생됩니다. 종자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 그룹들은 다른 종과의 관계성보다는 자기 종 위주로만 물질 체험이 진행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행성에 비해 물질 체험의 스펙트럼이 좁기 때문에 경험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 행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행성의 물리적 환경이 단조로우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토대들이 그 종만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자 행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속력, 동질성을 강하게 세팅하여 그 종의 특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종의 모순이 심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종자 행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양성이 줄어들고 폐쇄성, 보수성, 아집과 고집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종자 행성의 영단은 행성 주민들의 물질 체험이라는 측면보다는 종에 대한 보존, 종의 확장과 진화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행성보다는 규제와 통제가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주의 주기가 변하고 새로운 종이 행성에 입식될 때 지능형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종자 행성은 그들의 폭력성이나 나약함이 더 극심하게 드러나고 혼란을 겪게 되며 행성의 존폐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물이나 식물들이 사는 종자 행성은 훨씬 단조롭습니다. 광물이나 식물들의 종자 행성은 갈등과 분열보다는 종의 보존과 종의 진화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광물이나 식물들이 사는 종자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지능형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종자 행성의 로드맵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실험 행성으로부터 종을 입식받고 정착시키는 단계. 2단계, 종자 행성이 안정화되고 일반 행성으로 생명체를 입식시키는 단계. 3단계는 자체 로드맵에 의한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에서 카르마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단계 말에 종자 행성에서 종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종자 행성에서 종의 교체는 행성의 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기가 됩니다.
정자 행성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도 한 가지 외투만을 입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이나 문명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자 행성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 중 일부는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일반 행성으로 입식됩니다. 그리고 새로 입식된 일반 행성에서 바로 외투를 바꿔 입는 진화를 하든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외투를 바꾸어 입습니다. 종자 행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종이나 문명이 교체될 때 자연 도태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갈등을 통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도태의 방식을 취하든 갈등의 방식을 취하든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 행성의 진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위 차원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연 도태도 철저한 영단의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갈등의 방법을 취하면 위험 부담이 크고 카르마도 많이 발생합니다. 종자 행성에서 종의 순조로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성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영혼의 입장에서는 빠른 진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 행성의 영단에서는 갈등과 모순을 통한 교체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종자 행성에서 갈등과 모순을 거치고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거치고 성공적으로 종과 문명의 교체가 일어날 때 종자 행성의 영혼들은 도약적인 영혼의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종자 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광물이나 식물들의 종자 행성의 운영이 서로 다릅니다. 동물이나 지능형 생명체들의 종자 행성의 운영이 서로 다릅니다. 종자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 또한 영혼의 진화를 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종자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의 희생이 있기에 우주는 안정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행성에는 종자 행성을 운영하는 과정에 멸망한 자신들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종자 행성의 영단 관리자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는 멸망한 10개의 종자 행성의 영단 관리자와 종자 행성에서 온 영혼들 200명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는 대우주의 7주기에 준비된 2개의 종자 행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영단 관리자와 영혼들 20여 명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종자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0년 8월 5일 우데카